10년대에 유행했던 포크송 중에 김민기 작사 작곡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깊은 산 노솔길에 작은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또 살지 않지만 계속 부르고 싶죠. 예 가사가 이렇게 돼요.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무리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가사가 끔찍한 가사예요. 모두가 한 물에서 살아가는 같은 운명이다. 예. 같은 운명 공동체다. 아니면 공동 운명체다. 예.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노래죠. 나라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통일의 중요성, 또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 평화의 중요성, 또 용납의 중요성. 이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이 공동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라, 나라,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함께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임하게 주, 도와 주옵소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관계 속에 맞는 얘기지만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격이 좀 틀려요. 하나님 나라라는 격과 나 개인의 마음이라는 격이 좀 틀려요. 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격이 맞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나라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국가 공동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라는 데 우리가 중요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냐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검소하게 살고 세상에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 일하듯이 열심히 일하는데 소비생활은 아주 검소하게 하고 그러니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돈이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개인이 아니고 이 칼빈주의의 이 윤리가 들어가고 이런 믿음이 들어간 곳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바로 그곳에서 자본주의가 생기더라.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가 스위스의 도시 국가에서 생겼잖아요. 칼빈주의에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을 축적한다든지 부자가 되는 그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니까 돈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돈 열심히 버는데 돈 쓰지를 않아. 그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모든 분야가 건실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 칼빈입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창시했죠. 그가 1725년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자기 동생과 함께 유력 인사들과 함께 모임을 갔습니다. 이 모임은요 성찬식을 자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홀리 클럽이에요. 거룩한 클럽이라는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 그런데 이 모임은요 아주 철저하게 방법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데 규칙 안 지켜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걸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느냐 저거 방법에 너무 치중한다 꼭그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놀리려고 붙인 이름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들이다 놀리려고 붙인 이름이 지금은 메소디스트 그러면 감리교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법칙을 지켰다는 경건의 법칙을.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도소를 방문하고 거기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업 교육을 시키고.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아이들을 빈민가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음식과 옷과 의약품 또책 이런 걸 나눠 주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복음주의 운동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이것만이 복음주의 운동이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은 사람을 전도하고 사회를 개혁했다. 사회를 개혁해 나라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사회복음이 없는 복음주의. 이거 완전 센 가짜입니다. 이거. 나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완전 가짜예요. 사회복음, 진정한 복음주의는 개인과 함께 사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회의 모든 제도와 모든 법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믿어갖고 그냥 많은 사람이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믿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다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 포스.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어요. 이 윌버 포스는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궁전 같은 집들, 왕이 사는 왕궁,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춘기 때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존 뉴턴이 누구냐 하면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느냐? 노예 무역에 선장을 했어요. 노예 무역, 노예를 사다가 파는 노예 무역 업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처럼 팔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온 세상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노래를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노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노예 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17세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출마를 했는데 글쎄, 21살에 국회의원이 떡 돼버린 거예요. 하원에.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24살에 또딴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나가는 게또된 거예요, 또. 정치를 시작해서 21살 때, 학생 때. 그리고 그가 25살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그러고서는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6살 때부터, 28살 때부터, 노예 무역 폐지 협회를 만들고 이 일에 전념을 합니다. 드디어 48살이 되던 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운동 20년을 지난 후에 의회에서 150번의 연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온갖 비방을 받고, 두 번이나 암살 위협을 겪은 그 20년 후에 이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26년 후에 그가 74세가 되던 해이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대영 제국 전체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무역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노예 자체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윌버 포스의 관심사가 단순히 노예 폐지도 아니고요. 단순히 노예 해방도 아니었고 더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냐고요? 그 당시 18세기 전반의 영국 아주 타락한 나라였어요. 아주 몹쓸 나라였어요. 궁정에서는 끊임없는 스캔들이 일어나고요. 나라 전체는 음주와 도박과 결투와 또 빈부의 양극화, 도덕적 타락, 사회 전반이 다 썩은 그런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하던 해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위대한 두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잉글랜드의 풍습을 개혁하는 거다. 이 썩어빠진 나라, 도덕적 타락을 개혁하는 거라는 거죠.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하기 2년 전에 이미 그는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은 정당의 혼란이 아닙니다. 의회에서의 싸움이나 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보편적인 부패함과 방탕함입니다. 한 가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꿔야 돼. 나라 전체를 바꿔야 돼.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윌버포스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영국은 무슨 나라? 신 신사의 나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 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영국은 가장 도덕적인 나라, 질서 정연한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 문명국 중에 한 나라, 신사의 나라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바뀌고 어디에 먼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쓸까? 내 에너지를 쓸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 내 목숨을 바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개인의 일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 나라가 영적으로 온전한 나라가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나라가 되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 번영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은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로 표현되느냐고요. 뭐로 표현돼. 예? 뭐로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로 표현이 됩니까? 영적으로 표현이 됩니까?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아, 그 도덕 안 믿어도 돼요. 예, 강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구원 받을 것 같죠. 그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제 마음대로 짓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힘 입어서 또 회개하고 천국 가고 믿고, 근데 삶이 안 바뀌어. 천국 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위선자야.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일관된 가르침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바키아는 로마지만 그 로마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대구중앙교회는 1924년도에 창립이 돼요 현재까지 9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을 전폐해 오고 있어요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병리적인 증후군 속에 빠져 있어요 사회적 갈등이 고도화되어 있어요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있어요 자살과 낙태와 세계 최고의 알코올 소비량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사회 사람들이 무의미와 무목적과 무가치한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가치, 무의미, 무목적.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죄악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여기에 무슨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사회현상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정말 이 땅에서의 귀중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역량을 주고 함께 나가야 될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이유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정치와 경제의 어떤 시스템의 일부입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사람은 나에게 주는 한 표입니까? 아니면 내 가게의 고객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누굽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삶의 한가운데 고통받고, 죄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줘야 될 나의 사랑의 대상.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게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목적인 것인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사회의 온갖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아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앞선 게이 사회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는 우리 아들 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앞선 기도는 주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취직 잘 되라고 내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 이 국가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이 밤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기도할 것. 하나님, 이 도시의 치안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부패예요 부정 부패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개인 위주로 생각하고 개인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부패란 말이에요. 공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공적인 것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게 타락인 이 거예요. 개인과 계층과 어떤 지역의 이익.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 우리 사회는 유난히 개인에게 집중돼 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갔냐? 개인을 그렇게 중시를 해요. 개인을, 개인을 또 사람 임명할 때도 무슨 파, 예, 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어느 학교냐, 뭐, 어느 계파냐, 이 처음부터 부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공직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처음부터 어떤 사적인 이익이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계파, 처음부터 부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썩은 거예요. 제가 기자에게 말했어요 아니 왜 내각이 임명이 되면 아 기사 천마리가 뭐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어느 지역 출신이고 누구 파고 그게 어떻게 천마리 기사가 되냐 그랬더니 기자가 또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회가 그렇고 임명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청탁해갖고 그거 어떻게 해줘 야너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주냐? 이런 식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공직생활 잘하도록 개인 청탁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야, 나는 너에게 청탁 안 한다. 절대 하지 마라. 과연 나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뭘 훈련 받아야 되나? 이게 진정한, 진정한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개인이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집단이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이념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공적으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석 뒤에 현수막에 맨 위에 하얀 글씨가 있어요. 영어로 된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죠? Heart to heart, city to city, nation to nation.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나라로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은 모든 열방이 올레이션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를 여기다 걸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영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공동체 속에 모든 도시 속에 모든 국가 속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속에 모든 외교 관계와 모든 국방 관계와 이 모든 것 속에 또 나라 안에 모든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높아질 때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 받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질서와 이 모든 법체계와 모든 제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